그래서 이제 포상금 한번 1번부터 자 옳은 것은 옳은 것은 1번 2번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옳은 것은 1번 자 신고는 수사기관 에만 그죠 아닙니다. 수사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다. 등록관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안 나봤는데 자 신고는 수사기관 외에도 등록관청 돈 줄 때만 등록관청 이런 식으로 두 곳에다가 당연히 수사기관에도 이 문제 있어요. 우리 고소고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긴 틀렸고 자, 두 번째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아까 100분의 100이 있었니? 그 얘기입니다. 일부를 그렇죠? 일부만 100분의 50이었습니다. 일부만 보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2번은 정말 이거 답이네라고 딱 고를 가능성이 아주 커요. 틀렸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포상금은 자, 두 군데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아니요 지급을 한다. 그죠? 등록관청만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 한 군데 등록관청 저기 시군구 가봐. 거기서 돈 줘.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155페이지에서 이제 4번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을 요건을 갖춘 두 건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 에는 자, 등록관청은 최초로 여기입니다. 최초로 저기 접수 나오죠. 여기입니다. 접수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좀 우연하게 갑을 A도 B도 신고했는데 접수니까 최초. 순번 누가 번호표 1번을 뽑았니? 누가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했니? 얘기입니다. 자, 5번 볼까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 두 건의 신고가 자, 고발이 접수되면은 근데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이게 접수해서 합의된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 아예 말이 안 쪽입니다. 준둥이었을 때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합의된 방법으로 주겠다. 자, 25만 원 달러 그러면 다른 대로 20 주세요 30 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균등일 때나 그렇지. 여기는 접수인데 뭔 합의된 방법 5번은 틀렸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 이제 포상금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래요. 자, 1번 보실까요? 저거 유사명증 한번 나왔었습니다. 유사명증을 사용했을 때 이를 신고한 자는 아까 무거운 양도 포상금을 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요? 하지 않는다. 이거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신고해도 되는데 포상금은 안 나와. 무겁지는 안 걸립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불기소. 그 다음에 무혐의. 기소 안 한다는 불기소.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맞죠. 근데 무죄 처분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다가 맞죠. 정말 요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무죄도 줘. 오히려 무죄 안 준다가 아니라 준다. 답은 2번이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2개월 기다리다 못 부르지겠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입니다. 1월. 맨날 저렇게 숫자 받고 지급해야 된다.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합의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균등. 이런 쪽 강행규정 합의도 못하냐 그럽니다. 그죠? 합의될 방법. 제가 4번도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고 아주 맨날 소설 쓰는구만 시험 문제가. 그다음에 5번 해볼까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신고가 접수되면은 등록관청은 균등하게 아니죠 그럽니다. 뭐라고요? 최초 알겄다 그럽니다. 뒤로 넘겨서 이제 3번도 그냥 옳은 것을 이제 4번부터가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99%. 나 먼저 옳은 건 이제 3번 보실까요? 포상금은 한 건당 100만 원으로 한다. 50입니다. 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번 검사가 신고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지급한다. 잠시 소를 보류시키는 게 기소유예니까 포상금 지급은 한다. 2번도 틀렸고 3번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등록관청에서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근데 등록관청이라고요? 아니요. 아까 뭐라고요? 국고. 시도 그래도 안 되고요. 국고에서 그랬나. 국고. 저건 지방이잖아. 그입니다. 아직도 국가하고 지방을 구분 못하니? 이럴 겁니다. 정말 3번 같으면 100분 50이 맞으니까요. 보조도 맞으니까 답은 여기 있네. 아니네. 그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5를 틀렸고요.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이렇게 한 군데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처분형을 모두 조회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결정. 공소 제기는 됐나 조회기입니다. 저것도 아주 의심은 많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아주 정말 정확하죠. 등록관청 한 군데 맞고 1월도 맞고 그리고 결정일도 맞고 포상금 지급한다 4번이 맞고 나 5번에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을 균등 2번 타자, 그죠? 외준이 1번 타자가 폭주하고 딱입니다. 그죠? 최초. 여기는 공동 그래야 균등 여기입니다. 5번 틀렸구만. 딱 두 개도 헷갈리니? 이럴 겁니다. 옆에 이제 바로 이제 4번부터가 갑은 정말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자, 박스 내용만 약간 다르고요. 이런 문제가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올 문제. 먼저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입니다. 갑은 그입니다. 갑이 지금 신고했다. 뭐냐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다 포상금 대상인 것만 나왔는데 계산하지도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아까 무거운 양도가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설 등록한 A와 B를 그러면 먼저 이제 A에다가 50도 써놓고 B에다가 50도 써놓고 이제 조건 충족해야 나오니까 개인 또 100만 원 이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근데 담당 검사는 이제 두 번째로 볼까요? A는 공소 제기를 했고 A는 나온다 나오죠. 오 나온다. 그러면 A 옆에 나온다고 오 해놓고 그입니다. 근데 또 옆에 B 볼까요? 근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래요. 혐의가 아예 없대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가지도 않았어. 그럼 얼마입니까? 50 그죠? 50. 자, 50 하나 옆에, B 옆에는 X 해놓고, 이제, 갑 옆으로, 저 앞에 갑 옆에다가 50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계산 잘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그리고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C 옆에다가 이제, 요, 나오니까 50 써놓고, 그리고 둘이 손잡고니까 25 이렇게 써놓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나오면은 이대로 가는 거고 안 나오면 꽝이고 계십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C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계십니다. 그러면 둘 다 5 해놓고 이제 바로 자, 갑은 지금 75 받고 을은 이제 1000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 뒤를 그럼 양도 옆에다가 나오니까 50을 먼저 써놓고요. 근데 잘 보시게 신고한 이후에 우리 먼저 신고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번호표 1번 뽑은 사람은 을 자, 6시 되니까 눈곱도 안 떼고 등장한 갑 갑도 뒤를 신고를 했는데 근데 무죄 판결을 하였대. 무죄도 나왔나와? 나와. 근데 여기서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구한테 나올까요? 갑도 신고했는데 갑도 나오나? 그죠? 을. 그죠? 을. 최초. 최초니까 누구만요? 을만. 나오니까 5 해놓고 저기 앞에 을의 옆에다가 50 이렇게 써놔야 되네. 50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볼까요? 2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근데 발각된 이유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미 사무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입니다. 보면 뭐 뻔히 알 건데 바로 발각된 이후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둘이 열심히 헛쓰고 하셨네. 갑하고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계산도 하지 말어. 공소 얘기하였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저기 시군구청이 먼저 덮쳤습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갑은 얼마 받고? 75. 그리고 을도 얼마 받고? 75. 저 두 번째 저 끝에 25 써놨고 세 번째 앞쪽에 을 옆에 50 써놨고 둘 다 75. 요게 아마 24회 때 나왔던 문제가 요거였어요. 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이제 해설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모의고사도 나오고 할 건데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5번. 5번 쪽은 이제 158페이지 5번 쪽에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먼저 첫 번째 이제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던 부정도 나와요. 거짓이니까. 그리고 A와 또 B를 각각 고발했고 그럼 또 A 옆에 얼마 써놓고 50 써놓고 그다음에 B 옆에 50을 써놓고 근데 여기서 조건 충족했는지 봐야 됩니다. A를 무혐의 처분. 무혐의는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B는 또 불기소래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전, 오후 다 헛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만 다 신고했나 봐. A도 안 나오고 B도 안 나오고 1번은 완전히 꽝이고 첫 번째 갑은 꽝이고 갑 옆에다가는 아예 그냥 빵, 빵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를 하였으나 근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요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또 무죄 안 나와 이러면 안 된다. 무혐의가 안 나와. 그럽니다. 나와. 가서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와. 그럼 을 옆에다가 얼마 쓰실래요? 50. 그럽니다. 50. 한 건당 50이니까 C 옆에다 50 써놨던 거 나온다. 50. 자, 첫 번째 이제 을만 5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같이 해.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습니다. 등록증 돼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무거운 양도 나와요. D를 공동으로 고발했다. D가 50이니까 공동이면 얼마씩 받는데요? 25, 25. 그럼 저기 세 번째 앞에 25, 25 써놓고 조건 충족했나? D.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대요. 나왔나요? 나와요. 나오니까 갑 옆에 25도 나온다고 써놓고 25 옆에 을 옆에도 나온다고 써놓고 갑은 25고 을은 75고 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중개업하고 있는 이를 그럼 이 옆에다가 얼마를 써놓고요? 50 써놓고 먼저 번호표 1번이고 6시 되니까 눈곱도 안 되고 머리도 안 감은 사람 등장했네요. 을이 신고한 이후에 그리고 갑도 이를 신고를 했다. 근데 이는 공소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온대요? 걔는 또 을 옆에다가 25 쓰면 안 되고 그죠? 을. 을만 얼마? 50. 을만 50입니다. 그래서 을 그 옆에다가 50이라고 써놓으니까 자 먼저 자 을은 얼마고요? 100. 125. 갑은 얼마고? 25고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고개입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쉬운 문제고 하자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니까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안 본 문제입니다.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6번도 한번 볼까요?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고 3번은 풀었는데도 안 돼.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를 이제 나오죠. 거짓이니까 A를 그러면 A 옆에다가 50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 고발을 했는데 A는 불기소 불기소는 나와있나요? 안 나와요. 그럽니다. 그럼 개인도 감 옆에다가 50 쓰면 안 됩니다. 꽝 개입니다. 자, 그냥 첫 번째는 0 써놔야 됩니다. 두 번째 을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B 부정한 방법 또 나와 B를 신고를 했는데 검사는 무혐의. 무혐의 나온다 나온다? 안 나와. 또 을도 그냥 꽝이네.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도 을 옆에다가 빵 써놔야 됩니다. 자 두 개 다 나란히 안 나오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가치에 포상금 배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C를 그러니까 대여도 나오니까 C 옆에다가 얼마 써놓고요? 50. 근데 공동이래요. 그럼 저기 앞에 갑 옆에 을 옆에 얼마 써놓으실래요? 25. 그리고 또 옆에 을 옆에도 25. 그럼 조건 충족했나? C를 기소유예 처분했대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근데 이제 처음이다. 25, 25 처음이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 등록으로 무거운 양들은 무 나온다고요. 자, 중개업을 한 D를 자, D 옆에 얼마라고요? 50. 한 건당 50이니까 그입니다. 50. 써놓고 의리 신고한 이후에 그입니다. 번호표 9시 되자마자 의리 슬라이딩 했고 그 다음에 갑도 D를 신고를 했는데 근데 이후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갑이 머리도 안 감고 냄새 나고 나오네 그입니다. 그리고 D는 근데 무죄래요. 무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네 번째는 누가 봤는데요? 그렇죠. 얼마만 걔는 또 나란히 또 25, 25 써놓으면 을이 그냥 사무소 다 뒤집어 퍼놓습니다. 바로 이제 을만. 을만 나와요. 그입니다. 그래서 을만 나오고 그다음에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 않았고 여기다 뭐 발각되면 그냥 다 안 나올 거고 그입니다. 안 왔으니까 나오겠네. 그러면 갑은 얼마를 받고요? 25만 원밖에 못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을이 있으니까 25, 50을 볼 테니까 75. 답은 2번이고 그입니다. 여러분 됐고 그입니다.
아, 그 정도는 건 이제 뒤쪽에 이제 지도 감독에서 조금 몇 개만 한번 더 풀어보고 오늘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도 감독. 자, 지도 감독은 그냥 딱 1번. 저거 하나만 있었는데 거의 많이는 안 내봤고요. 먼저 지도 감독. 자, 다. 자, 먼저 개업공인사는 등록관청에서 자, 누가 처분하니 이럴 때도 꼭 나오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시, 도지사, 교부, 사무소가 아니라 교부였습니다. 준 사람. 제일 마지막에 서울특별시장, 제주도 시장, 제주도지사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준 사람이 대전광역시장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 사람이 빼앗아와. 그 사람한테 반납해야 돼. 7일 만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어.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사업자는 국장, 지정권자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명령은 다 하고 다 대상이 되는데 조심하시기 대상은 개업하고 소속은 안 됩니다. 협회. 그리고 뭐 사업자, 종업원들은 뭔 조사, 감사 이런 거 안 됩니다. 업무 보고 자료를 줘. 업무가 사장님한테 있지, 장부가 사장님한테 있지, 종업원한테 있겠니? 그입니다.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독명령에 이제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안 내봤고요. 그리고 위반 행위 등을 바로 이제 필요해서 처분 내리기 전에 감독명령. 한번 제재 한번 와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거의 3명에서 봤습니다. 별표 3개월인데 근데 협회는 문 닫더라. 안 되잖아요. 공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뭐 사업자 망이 안 돌아가. 엄한 사람 다치니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둘이니까 별표 200. 아직 별표는 안 내봤으니까 너무 그냥 심하게 보지는 말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꼭 공인주사 자격증 누가 취소하니? 이거는 매년 문제입니다. 매년. 보실까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를 저기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저기 대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며, 근데 자격 취소, 왜 또 저렇게 윗분이 나타난대요? 나란지도 바쁜데,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이 뭐 좋니?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쇼문제 나왔었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너무 엉뚱하죠. 사무소냐, 아니면 교부냐, 둘이 헷갈릴 건데, 뭔 국장이요? 그입니다. 그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가 하란다.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겹치니까 게임다. 이건 누구라고요? 교부가. 자, 처분. 시부소 처분은 교부. 사무소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는 청문 너 왜 그랬니? 들어보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만. 여기는 교부한 시도사가 처분을 행한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등록관청이 임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별표 기준이 6개월이다? 아니요, 3개월. 그죠? 좀 약해요, 게임다. 그죠? 여기 뭐, 거짓 나오고 그랬을 때나, 아니, 최근에 뭐, 3번 나오고 그랬을 때나, 상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격리사 있는데 2월 이내에 해소 안 했을 때나 6개월이지,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입니다. 2번 같은 거 좀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은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없다가? 맞아.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 넘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가중을 써놔가지고 헷갈리게 하네. 그입니다. 오히려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겸임할 때 해야 되니? 그입니다. 육사요? 아니면 옆에 정량이요? 그입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너무 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게입니다. 아직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입니다. 그리고 발생이 포인트, 발생이 1년이니? 그입니다. 폐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닐 건데 1년이라 얼마라고요? 3년. 그건 폐업기간이 처분일. 이랬을 때나 1년입니다. 여기는 발생한 날로 보면 3년계입니다. 3년이 경과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시효. 꼭 우리 마지막에 봤던 시효가 바로 3년계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건지 자격정지하고 자격 취소. 그래서 이제 162페이지인데 꼭 이런 것들은 꼭 의도적으로 요즘은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162. 그리고 제재 같은 거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4개. 자, 취소는 정말 4개인데 정말 아주 죽고 싶을 거예요. 4개입니다. 정말 아주 죽어버리고 싶다. 자격 취소. 이 지겨운 시험을 또 보러 가야 된대요. 입니다. 정말 아주 망신스럽고 입니다. 합격한 사람 그냥 괜히 그냥 나중에 지원하러 때가 너 떠들어가니 그러면 아주 어이없을 겁니다. 이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소속. 자, 업무정지 말고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운의 숫자가 7개, 여기는 아주 불행의 숫자입니다.
바로 4개. 그리고 수학 문제가 자격증지만 찾아봐. 박스 4개 주고 2개가 정답이었던 거 꺾이는 시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격취소. 그리고 자격취소는 하여야 한다. 무조건 교부가 할 건데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건 아예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해. 무조건 빼앗아와. 나 먼저 컨닝으로 할게요. 일단 부정양도 오기입니다. 부정양도.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뭐 한다? 정지. 징역으로 정지한다. 이렇게 네 개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양도 돼요. 포상금 나온다는 양도 돼요. 근데 여기는 2법. 자, 2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당했을 때, 그리고 선고입니다. 선고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취소입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 중교부입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중교파니? 면허 정지되면 차를 팔든지 파킹을 해놓잖아요. 바로 중개 업무 했을 때 얘는 여기도 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송 해봐라. 여기도 업무하면은 자격 취소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별표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것도 나오셨습니다. 자격 정지. 근데 커봐야 뭐 3년 동안 근무도 못하고 시험장도 못 가는데 이건 지가 커봐야 6월. 그리고 아무리 가중 감경해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만. 그러니까 이제 소인들은 이렇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소인들은 그리고 확인해서 2개 그리고 거래하는 것도 2개 그리고 금지. 자, 금지. 이제 금지인가 이제 한 9개 정도 되겠네요. 그입니다. 자, 먼저 이중소송은 별표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네, 이 별표가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6월. 자, 우리 이제 요색이 이제 6월, 요거 3개월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서면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교 보존이 아닙니다. 서에다가 서명 및, 또는 그런지 봐야 됩니다. 서명 및 그리고 날인 정말 작성교 보조는 제재 없어. 그거는 사장님한테 바로 제재가 있어. 그리고 자격정지와 업무정지가 공통했을 때 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작성교 보조는 아니고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도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 거짓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거짓은 별표 3개월일까요? 6개월일까요? 6월입니다. 이거 막 깎아 죽었니? 게임다. 작성. 탈세를 조장하는데 너 꼼짝마 그러면 6월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3월이요. 게임다. 그리고 금지는 여기도 6개월짜리입니다. 금지행위입니다. 먼저 중개사무냐 여기 이제 금지행위인데 매매를 어부렸을 때 무등록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소속이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도록 했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중개의뢰는 판단을 글쳤을 때 금지행위도 한 문제 나온다고요. 매매할무 초과받는다. 이제 3학년 가요. 증서를. 그 다음 이제 직접거래. 우리 소속이 내 집 사 아니면 내가 살게 직접 거래나 무슨 대리 쌍방 대리기입니다. 우리 개업한테도 똑같이 이거 나올 거예요. 3학년 2반. 그리고 투기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다음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한 니네가 무슨 조폭이니 단체를 구성해서 자 공동주의 등을 제한하는 행위 문장은 안 바꿀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 이러니까 3학년 3번이다. 라고 이제 남다 중에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9개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1번처럼 옳은 거 그다음 왼쪽에 이제 다 있으니까 별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사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런 형태로 자꾸 나왔었습니다. 자격정지도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중개사무 확인설명서를 지금 소속을 봐야 됩니다. 교부하지 않냐 얘가 작성하니 뭐 보존도 때리니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소속입니다. 그건 개업입니다. 요 깜빡 놓치면은 개인도 정답이 벌써 1번 나왔다고 저하라고 콕 찌르시고 어디 그냥 2번 풀로 가네 그러면 이제 틀리고 자, 두 번째, 거래계약서에다 서명 민, 날인하지 않으면 이름 쓰고 도장과 사장님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돼. 자격정지 사유에다 한다. 답 여기 있잖아. 그럽니다. 한다. 여기 답 여기 있네. 게임다.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말이 된다는 데다 사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 이제 소속은 관련 있다 없다 없다. 오자마자 중개합시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요. 해서 쓰는 거니까 소속이 어디를 나갔겠냐고. 뭔 업무를 수행했겠냐고. 그러니까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까 봐봐봐. 소인들은 할 때 전속 있는지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4번 시장 권수구 정장은 이분을 잘 보고 계시라고요. 정치인들도 오시면 틀립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발생 시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이제 여기까지 딱 오면요. 저기 시장님이 생각 안 납니다. 군수구청장님 생각 안 납니다. 눈 뜨고 당하신다고요? 답을 또 화이트로 이쁘게 지우고 4번 이렇게 이제 거르고 있습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막 머리를 혼자 쥐어박아도 소용없습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아 달렸다? 틀렸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시? 도지사가. 누가 자격을 줬니? 다 알아요. 시도지사가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하지 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하니 업무정지는 하겠지 등록취소는 하겠지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자격정지 기간은 2번의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맞죠? 근데 가중에서 초문할 때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지가 커봐야 6개월이 최대요 라고 기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틀렸고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논리 조금 어려운데 몇 개만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도 옳은 거 이렇게 자격 취소만 자꾸 나왔습니다. 아마 정지보다는 취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옳은 건데 1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아까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아요. 정지 먹고 종교, 정지 먹고 옆집 이런 것들은 자격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저 3년이 있었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맞아요. 근데 3년이야 징역 1년도 없습니다. 3천만 원이야 벌금에 처해진다. 아무리 3학년 봐도 부정, 컨닝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자, 이번은 아예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전혀 형벌은 없어요. 그냥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시험장 5년 동안 못 간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난 저기 서울에서 교부받았어. 근데 인천에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구하는 시도사가 서로 다르면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절차. 절차가 교부입니까? 자격증을 교부해준 뺏사와 이거 아닐까요?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절차가 청문입니다.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가 교부입니까? 아니요. 누구라고요? 사무소. 가까우니까 그죠. 사무소 시도사가 너 왜 그랬니라고 들어봐요. 우리도 가까우니까 어퍼지 뭐 코다우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을 한다는 겁니다. 하다 요 문제 꼭 나와.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지수 완전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이내에 아닐 건데 그건 반납입니다. 이를 등록관청에다 보고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한테 뭐하고 통지하고 하여튼 7일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는 5일 국장하고 시도지사한테 보고 통지해 얘기입니다. 등록관청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 얘기입니다. 높은 사람이 말일 것한테 뭔 소리 하겠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거기다 반납 못할 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한다.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 준 사람 제 아랫줄에 교부권자가 나와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갖다 내야지 어디 번지수 안 맞게 주소지 안 되고 사무소 안 됩니다. 갖다 오른쪽에 떠나게 되면 골치 아파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65페이지에서 이제 3번 여기서 자격 취소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가 사무소 간다고요? 누가 간다고요? 교부 준 사람입니다. 꼭 아래에 어디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는 바로 사무소가 하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당 공인사의 자격은 취소할 수가 없다. 그죠? 맞죠? 오게입니다. 여기에 맞고 오게입니다. 뭐 절대적은 아니지만 맞아요. 왜 그랬냐라고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이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또 7일 이상하네. 이제 국장은 나오고 시도사는 나왔는데 7일 이상해. 자, 시도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하면은 7일 이내에 아닐 건데 얼마? 5일.
5일 많이 생각나면 우리가 반납할 때 7일. 그러니까 요 숫자 헷갈리네. 그럼 꼭 정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바로 7일 때문에 틀렸고. 그 아래 이제 자 4번 보니까 반납이 또 여기는 공인주사 자격 취소된 자는 공인주사 자격증을 근데 잘 나왔습니다.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에서 좋은 이익입니다. 반납해야 된다. 어디다가 시도지사 거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등록증이고 찍어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관청 싹 바꿨는데 이걸 모르셨습니까? 게임다. 등록관청 시공구잖아요. 시도지사한테 반납하지 뭔 소리요? 게임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너무 어이없어갖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었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선생님 안 알려줬나? 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발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그럽니다. 사유서를 써서 내면 되지 보험 발급 절차를 거쳐서 자격증을 반납을 하냐고 그입니다. 어차피 저기 분쇄기에다 집어넣어버릴 건데 발급 왜 받니? 그럴 겁니다. 그입니다. 5번 X 완전 소설입니다.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한번 4번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여기도 조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쪽에서 자격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근데 일시적으로 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없다.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잠시고 절대적이고 하다 안 돼요. 하늘 두쪽 놔도 안 돼요. 예비 없어요. 그다음에 자 2번 한번 문장 잘 보실까요? 자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 명의의 중개사무소를 동업 형식으로 근데 여기서 잘 보실 게 중개 업무를 커피만 탔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중개업무를 했대요. 근데 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대상이 된다. 보조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동업형식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개업무를 했대요. 막 계약서 막 써뒀대요. 마스크 씌워놨는데 막 설명도 하고 있대요. 수갑 채워놨는데 계약서도 막 쓰고 있대요. 교도소 갈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3억년 3방감. 그게 문제가 됩니다. 2번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근데 대여받은 자를 생각해봐요.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사람 전혀 등록하고도 관련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개인에 해당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등록한 사람이 하는 게 바로 중개인입니다. 그럼 중개부서 청구하겠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을 뒤지게 때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폭행죄가 아니라 야는 3학년 3반가니까 아예 맞고도 아무 소리 못해요. 아주 손바닥 시뻘겋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이거 우리 시험문제 나왔을 내용들인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외관상 이럴까요? 외관상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게임다. 그렇죠? 여기 다 실질적 그리고 형식적 다 따지지 무슨 형식적인 부분만 따지겠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뻔히 알 거고 그리고 유사명칭 정말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요즘 부동산 카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도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은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 전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지만 유사한 그렇습니다. 자 표기해서 사용했더라도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위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자, 5번도 이제 자격 취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일단 요놈까지만 따겨볼까요? 요놈 이제 다음 시간 보면 또 오자마자 쓰러지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은 정말 옳은 것만 해갖고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잘 보면 요런 놈들은 가볍게 맞춰. 근데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입니까? 그러면 폭행죄가 이 법에 있니 없니? 그냥 접어. 형법이라고 몰라도 되는데 일단 금쟁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중등록 이런 거 아니면은 3학년 1학년 없잖아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아니다가 맞았습니다. 이다. 그러면 어려 X.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폐기할까요? 안 하고 쪽입니다. 재활용할 건데 그 사실은 시도지사한테 고지해야 된대요.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다가 쓰러지겠다. 게임다. 말이 안 되고 반납. 7일 만에 반납하는 100만 원약 과태료가 날아와. 게임다.
자, 세 번째,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 처분 받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또 이런 것도 나왔었다 합니다. 안 날, 무슨 뭐 민법훈이 이럴 겁니다.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이 계속 몰렸다고 할 겁니다. 천년만년 가도 안 날로부터 그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 이런 문제는 민법 교수가 냈을 겁니다. 괜히 그냥 쓸데없는 그냥 아는 체 한다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 법령 선생님도 이런 거 안 날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뭐는 안 날이 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그입니다. 뭐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거는 저기 민법에서 안 날이 나오죠. 여기 왜 나오니 그입니다. 다음 4번 자격 출소 처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그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뭐 말이 되는 소리 아니에요. 가름은 또 민법에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리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개업공인사, 다른 경우사에 소속공인사가 되면은, 근데 그 자격취소 처분 사유가 된다. 근데 이게 꼭 맞을 것 같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입니다. 자, 이건 정말 너무 어려워서 어이없었을 건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음에 소속이 되세요. 그때 자격 취소지 업무 정지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정지 뭐 등록 취소겠지. 그러면 자격 취소와 관련 없겠지 그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말이 안 되는 수가 돼 버렸고요.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5번은 많이 또 바꿔 놓을 가능성도 많이 컸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6번부터는 조금 다음 주에는 좀 쉽게, 그리고 막 부동산 그러신 것까지 쭉쭉 가니까 다음 주 이제 부동산 고르신 것까지 다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까지.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중요한 부분 또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